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를 가지고 스펙트로메타 분광기를 만들죠. 그리고 그 분광기로 요 아날로그 회로를 제어하도록 하죠. 여기서 요 프로브는 자석과 고주파 코일이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센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요 IoT잖아요. 요 스펙트로메타가 사실은 그러니까 IoT에다가 센서를 단다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부르기를 요거는 이제 버전 1.0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리고 요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역할을 한 보드가 하는 게 있죠. 그거는 비글본 블랙 BBB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때는 요 펄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고주파 펄스 그 부분을 요 펄스 프로그래머를 쓰려고 그래요. 요게 비글보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까다롭고 그리고 DDS에서 나온 신호를 합쳐서 아날로그로 합쳐서 고주파 펄스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이전에 요 RF 스위치를 쓸 때는 요 DDS 즉 함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 스위치에 입력하고 똑같은 거를 분기해서 요 디텍터 쪽으로도 가져갔죠. 왜냐면 요 송신 쪽하고 수신 쪽이 코헤런트 해야 되니까 코헤런트 하다는 얘기는 결이 맞는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보면은 그 주파수 위상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은 소스를 공급하는 거죠. 이 송신 쪽하고 수신 쪽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잠깐 그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윈도우 컴퓨터, 우리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익히자 그랬고 그 중에서 특히 요 인터넷 웹페이지 만드는 걸 좀 해봤었죠. 오늘도 꼭 관련된 얘기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는 휴대폰으로도 이 인터넷 장치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스펙트로메타 분광기로 활용하지만 이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인터넷 웹페이지로. 그리고 이제 요 아날로그 회로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징큐 칩을 쓰려고 그래요. 하는 거를 또 하죠. 그 다음엔 이제 요 리얼타임 암보드 하고 그 다음에 알두이노 대신에 조금 좋은 거 좋다고 그러나 암 M4에 해당하는 알두이노에는 M3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듀에 보드인데 요 M4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ARM M4를 사용해서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요 RF 보드는 여기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영상 보드를 집어넣는 거죠. X방향, Y방향, Z방향 세 방향으로 영상 장치를 집어넣는 거죠.
MRI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요 새 영상 장치를 안 쓰면 NMR이 될 NMR이죠. 거기 그대로.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요 손바닥에 올라가는 작은 걸 쓰려고 그래요.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 되면은 요 MRI 경우에는 컴퓨터가 호스트 컴퓨터, 요거는 요거 뭐 싱글 보드 컴퓨터라고 부르죠. 일을 나눠주는 거죠. 호스트 컴퓨터가 시킨 일을 나눠주죠. 이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들한테.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이렇게, 그 다음에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컴퓨터,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비글본 보드를, 요 비글본 AI라는 거를 전번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버전 1이라고 했으면 요거는 버전 2고, 요거는 버전 3이고, 그 밑에 거는 버전 4가 되겠죠. 네 가지 버전을 생각했었는데, 요 2.0하고 3.0 사이에 요 AI 보드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계획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즉 3.0으로 빨리 넘어가고, 물론 2.0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그리고 이제 NMR 센서를 여기다가 이미징 코일을 한쪽 축에 대해서, 현재 이거는 Z축,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 개를 지금 보인 거죠. 나머지 두 개는 X방향하고 Y방향이 돼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MRI 센서로. 이런 그 초전도 자석은 제가 하나 살 때 좀 옛날 얘기인데 2억 한 3천 줬거든요. 알맹이 그 자석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요 연구 자석으로 MRI 센서. 그래요, 조그만 센서죠. 이거는 센서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 중에도 일본의 히타치 예, 제품은 오픈 MRI, 그래서 연구자석으로 하는 게 있죠. 그 경우에도 우리가 쓰는 자장 정도면 충분해요. 83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입니다. 요 쉘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 쉘이 꼭 리눅스, 유닉스 뭐 그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요걸 처음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요 커널에, OS의 커널에 작동한다 하니까 상당히 빠를 거 아니에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쉘을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쓰는 윈도우 10에서도 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요 윈도우스 파워쉘이라고 나오죠. 이건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클릭할게요. 그럼 이렇게 파란 화면이 뜨죠. 뭐 요것도 쉘이죠. 윈도우스 파워쉘. 그리고 그거는
아 이게 누가 만드죠? 이것도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10의 커널 쪽에 작동하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왜냐면 요거는 윈도우 NT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DOS 그래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했었지만 지금은 아마 윈도우 NT일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ls를 한번 해볼까요? 그 배쉬 커맨드가 작동을 하나? 확인하네요. 이게 요게 되는 게 이제 command.exe잖아요. 우리 PC요. 우리 윈도우 PC. 그거에 이제 커맨드를 좀 정리하는 걸 보니까 대략 한 요 정도 되네요. 여기 ls가 없었던 것 같은데 되네요. 새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버전에서. 대략 비슷해요. 배쉬 커맨드하고. 배쉬 커맨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배쉬. 일로 갈까요? 더 큼직한 걸로. 라즈베리의 데스크탑을 부르죠. 여기서 터미널을 키는 걸로. 큼직해서 보기가 좋거든요. 여기서 ls를 하면 뭐가 들어있나? 뭐 많이 들어있네요. 여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밑에 창이 좀 글씨가 너무 커서 창이 부족할 땐 저는 그냥 무조건 대고 엔터를 쳐요. 엔터를 치면 커서 나오니까 여기서 클리어 CLEAR 그것도 지금 밑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클리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해요. 지금 내가 어딨나 present working directory 보면은 아 홈 디렉토리의 파이 유저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맨드를 보려면은 요것 같은 무조건 되고 제일 위로 올라가죠. 단순 무식하게 cd 점점 아니 점점이 아니고 루트 아이 루트 맨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들어있나 보면은 또 이런 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우리가 원하는 게 들어있으니까 글로 가죠. cd bin 그리고 거기서 뭐가 들어있나 보죠. ls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처럼 즉 윈도우 파워쉘처럼 요 리눅스 바이너리 디렉토리에 이 배시가 디폴트 쉘이라고 그랬죠. 이 라스베리에서는. 그래서 이런 배시 인터프리터가 들어있고 또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략 커맨드들 파워쉘은 그 윈도우에서도 이제 흉내를 내고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요 리눅스 쉘에서는 유닉스 라이크 유닉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커맨드들이 있다. 커맨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전에 한 요 ls 같은 거 요 ls라는 커맨드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요 커널에 직접 작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커널에 직접 작동하는 커맨드들의 커맨드를 여기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썼던 게 ls 같은 거, 그거는 각각이 다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러면 윈도우도 돼 있나? 이것도? 이거 자체가 ls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윈도우에서는 dir을 쓰는 것 같으니 그걸 한번 해보죠. dir 요거 dir 마찬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윈도우 10이 되면서 요 파워쉘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그 파워쉘에 대한 거는 요 커맨드 쉘에 대한 비교, 이게 표가 있으니까 요 쉘에 대한 맨 처음에 텀슨 쉘, 또 본 쉘, 요 본 쉘은 우리의 SH로 나오죠. 여기에서는 SH 본쉘. 제일 처음 만든 건 톰슨 쉘인데 EFGHI SH PQRS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죠. 여기 SH 요게 이제 쉘의 줄임말인데 SH 거기에 본쉘, 요거 본쉘이 뭐 SH 거죠. 그 다음에 배시, 요거는 본 어겐 쉘 그래가지고 본쉘이 다시 왔다. 그게 이제 요 라스베리 경우에는 여기 있는 배시 요거, 요게 디폴트 또는 로그인 쉘이죠. 그리고 CSH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죠. 이미 한 번씩 얘기한 건데 요 윈도우의 파워쉘하고 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화면을 조금 정리했어요. 요 파워쉘, 우리 윈도우 10의 파워쉘,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널 커맨드를 지금 본 것처럼 한 요 정도 되는데, 요게 인터널 커맨드라는 거는 시스템 커맨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말들은 정해진 거다. 그리고 요 커맨드를 쓴다. 근데 이제 현재 요 화면은 이게 윈도우 10이니까 그거는 사실 요 커맨드.exe 즉 윈도우 NT에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요거는 윈도우 10은 요 커맨드.exe는 Win32 거기서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이게 좀 뭐 중구난방으로 바꿔가지고 저 기억이 잘 안 돼요. 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파워쉘 자체는 .net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에서 유닉스 라이크 리눅스에서 배쉬도 상당히 변천을 하면서,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뭐 발전해 온 거니까 그걸 이렇게 따라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net까지 올 때까지 이게 좀 너무 중구난방이라 우리 보통 사람들이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좌우지간 요 파워쉘 우리가 현재 쓰는 거는
6.4시다. 리눅스에서 배시처럼 그 얘기 같아요. 지금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데 거기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처음에 DOS였다가 DOS 또 윈도우 98이었다가 또 95였다가 98이었다가 윈도우 SE, 윈도우 ME 해가지고 뭐 중구난방으로 난리 버거진데 요때는 또 포도스, 엔도스 그렇게 불렀어요.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CLI를 그것도 요즘에는 또 뭐 파워쉘이라고 또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여튼 딱 하나 그냥 현재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열은 파워쉘은 .4시다 그걸 기억하고 나오지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파워쉘에 대한 얘기고 그 커맨드는 대략 배시하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놨고 특히 헷갈리게 하는 게 요 얼마 전까지는 ls 배시에서 ls가 여기서는 dir 이었거든요 잘 되고 또 ls 또 돼요 요 파워쉘에서는 그러니까 또 보고 있다가 또 이제 ls 집어넣어야겠다 싶어서 넣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좌우당간에 첫 번째 목표가 장사예요 뭐 잘하는 거 장사는 잘하는 건데 우리를 좀 너무 힘들게 하죠 다 잊어버리고 파워쉘 현재 우리가 윈도우 10에서 여는 거는 .net이다 뭐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맨드들은 요거랑 좀 틀리겠죠 왜냐면 요건 윈도우 NT니까 그리고 요 커맨드를 .net에 대해서는 안 찾아봤는데 그것도 찾을 필요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윈도우의 기반이 되는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는 좀 중구난방이라 우리가 많이 안 쓰죠 또 특히 모바일 핸드폰 같이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서 윈도우는 안 쓰죠 다 리눅스를 쓰죠 뭐 우리 저 안드로이드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별로 우리들한테 영향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윈도우에서 그냥 클릭 하면서 쉽게 가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우리를 길들여 놨으니까 할 수 없이 조금 쓰는 거 근데 이제 좀 이 저 컴퓨팅 인텐시브한 잡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슈퍼컴퓨터라든지 또 굉장히 큰 회사의 서버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데 그런 데서는 전부 리눅스를 쓰니까 리눅스 커맨드는 좀 익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쉘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 뭐 제가 보기에는 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유닉스 우리 저 컴퓨터 조상인 유닉스에서 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기계를 제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유닉스의 주변 장치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C라는 언어가 기계에 제일 가깝고 그건 또 컴파일을 해가지고 기계로 돌리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거보다 빠른 건 지금 현재 없다고 보여요 그렇게 발전해 온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죠 요런 거 할 때 뭐 지금 이제 뭐 파워쉘은 이제 많이 욕할 만큼 욕했고 근데 좀 비싸긴 해도 욕을 안 먹는 게 애플은 욕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보니까 애플은 중구난방이 아니고 요 OS2 그게 이제 한두 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밖에 없어요. 여기 OS2 애플은 아주 삼박하죠. 처음에 만들 때도 유닉스 라이크 같이 만들어 가지고 원래 컴퓨터의 조상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적자예요 적자 서자가 아니고 적자 도스 뭐 윈도우 NT 뭐 .net 이런 거는 서자 같은 기분이죠 근데 요 애플 비싼 게 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애플은 상당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틀이 있게 조금씩 딱딱 바뀔 만큼은 바뀌죠 우리가 아 요거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
바꾸는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는 윈도우 10의 쉘, 파워 쉘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NET 기반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배쉬 커맨드인 리스트 ls가 여기서는 안 됐었는데 이제 돼요. 뭐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변덕이 조금 있죠. dir도 그대로 되는 것 같고 똑같은 이런 게 좀 중구난방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하던 이제 퍼미션 관계, 리눅스 커맨드의 퍼미션, 그러니까 이쪽에 여기 D가 써 있으면 디렉토리고 없으면 파일이다 하는 건 똑같고, 여기도 나머지는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 해서 세 개씩 세 글자씩 해서 아홉 글자를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파워쉘에서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보안에 해당하는 것들이 좀 엉성해서 해커가 들어와서 장난치거나 또는 저기 뭐 그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거에 좀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얼핏 봐도 이거보다 더 낮은 레벨의 어떤 그 보안 관계는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우리 사용자한테 보안이 좀 취약하네요. 그게 이제 또,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보통 사용자들한테 클릭 해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헌한 바가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리눅스를 우리는 계속 쓰는 게, 또는 유닉스를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유닉스는 비싸니까 리눅스를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영향가 있다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파워쉘은 그 정도로 요 퍼미션 관계가 좀 취약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지금 현재 열고 있는 요거는 .NET 기반으로 또 바꾼 거다. 그래서 전에 안 되던 커맨드들이 좀 되는 게 있더라. 그 정도로 윈도우 쪽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요거는 더 깊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쉬 커맨드 다시 라스베리로 와서 리눅스에 배쉬 인터프리터, 또 방금 전에 본 쉘까지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SH 쉘의 줄임말로 그냥 그대로 여기 인터프리터를 갖다 놨다 하는 거. 그 외에도 이제 전번에 한 것처럼 뭐 Z 쉘 그래가지고 뭐 쉘의 끝판왕이다, 뭐 Z가 제일 끝에 나오니까 아직 좀 보긴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보니까. 그래서 이 퍼미션 관계는 조금만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인터프리터와 또는 커맨드의 파일들이죠. 그 이제 관계를 보려면 같은 ls인데 그걸 리스트를 해라. -l. 이렇게 퍼미션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맨 놈이 와서 지금 액세스하고 있느냐 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소유자하고 그룹 관계, 그리고 이제 요건 용량일 것 같고, 요건 날짜고 뭐 이름이 그러네요. 뭐 대략 그런데 중요한 건 요 퍼미션 관계니까,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 글자씩, 요 세 글자, 앞에 세 글자는 유서, 지금 우리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글자는 그룹, 어느 그룹에 속했냐. 그 다음에, 그 다음 세 글자는 other user,
그래서 이제 유서니까 유자로 해서 요건 지금 모든 권한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요 경우에는 쓰는 권한이 없네요. W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요거는 그룹이니까 G. G하고 플러스 X. 요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 바꾸는 거를 한 가지만 예를 보면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예를 보고 가죠. 요런 식으로. CH 모드를 쓰죠. 커맨드는. 그리고 유서에는 read, write, 실행, X를 다 줘라 하는 얘기고, 그룹에는 write하고 실행, X를 줘라. 또, 요거는 others, other user, other, 다른 사용자에 대해서 equal로 R,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줘라. 그러니까, 나 말고는 다 others는 읽게만 해줘라. 뭐 실행하거나 뭐 쓰지 못하게, 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아홉 자. 방금 전에 본 파워쉘에서는 다섯 글자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좀 빈약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 사용자가 보기에도. 모르겠어요. 그, 저, 리눅스 서버 이런 거 큰 회사에서 뭐 바이러스 때문에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뭐 이 분야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뭐 윈도우는 우리도 매일같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그럼 뭐 가비지에서 뭐 쓰레기통에 꽉꽉 차고 뭐 조금 쓰면 컴퓨터가 빌빌거리고 뭐 계속 그러죠. 그게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욕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클릭클릭해서 쉽게 쓸 수 있게 만든 거 그거는 잘한 거죠.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은 뭐 쉘이 이런 거다, OS의 커널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다 하는 얘기, 또 유닉스 쉘이나 유닉스 쉘 같은 리눅스 쉘, 우리 입장에서는 두 개를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 것들은 커맨드로 돼 있고 그 커맨드는 하나하나가 조그만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 이게 이 개념이 그냥 말뿐이 아니고 이렇게 몸에 녹아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 번을 반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제를 봐가면서. 그리고 이제 C쉘도 이것도 또 한번 했지만 요 경우에는 어떤 표현, 익스프레션이 들어간다. 그 전에 쉘, 본 쉘 또는 배쉬, 본 어겐 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들어간다. 문장스럽게. 그래서 문법이라고 그러죠. 문법이 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C 언어 비슷하게. 이거 C 언어는 아니죠. C쉘이죠. 즉 OS에서 쓰는 거죠. OS 상에서. 다른 아무 도움도 안 받고. 그렇지만 C쉘 경우엔 C 언어처럼 익스프레션, 표현이 들어간다. 그런 걸 우리가 약간의 문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파이썬 쉘은 어떤가? 파이썬도 이게 언어인데, 파이썬 랭귀지인데, 파이썬 쉘은 그냥 OS 상에서 직접 쓰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쉘만 좀 써보고 넘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요게 지금 딴 어떤 그 인터프리터 SH나 이런 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면 EXIT, EXIT, ENTER. 다시 우리 라스베리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라스베리 디폴트 배쉬, 배쉬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 쉘이니까 여기서 파이썬 이렇게 쳐야겠죠? PYTHON. 여기 이제 2가 있고 3이 있고 그런 2점 얼마가 있고 3점 얼마가 있는데 그냥 뭐 구분 없이 치면 어떻게 되나 보죠.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파이썬 2.7.13이 현재 돌아가고 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리고 뭐 관계는 필요하면 헬프로 치면 다 나온다 뭐 이렇게 나와요. 헬프로 치면 나온다. 헬프라는 게 아주 정말 헬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그냥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그냥 인터프리트 뭐 파이썬은 1 더하기 2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더하기 2 하고 엔터 치면 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 쉽긴 쉬운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쪽에 쓰거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랭귀지가 필요할 때 또는 이렇게 인터프리터로 그냥 한 줄 한 줄 확인해 보는 것도 하고 그리고 그 웬만한 건 가능하면 C를 써야 돼요. C나 조금 양보해서 C 플러스 플러스를 쓰고 파이썬은 그보다 좀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뭐 100만 분의 1초 막 이러는 거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만 갖고도 파이썬 쉘만 갖고도 파이썬 자체가 좀 C보다 느리고 이것도 어차피 OS의 커널에 작동하는 시간,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요거는 좀 잘 봐서 써야겠죠. 우리 경우에 기계를 제어하는데 막 100만 분의 1초 막 이렇게 따지고 할 때는 좀 따져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쉘 스크립트를 전번에 본 거 그것도 좀 한번은 좀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요 엑시트하고 엑시트가 아니래. 파이썬의 경우에는 피트가 Q? Q도 아니고 컨트롤 D? 이런 거 다 해봐야죠. 아 되네. 컨트롤 D네.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죠. bin이니까 우리 저 유서 우리 유서 파일로 가서 하는 게 편하죠. 왜냐면 권한이 제약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cd하고 home, h-o-m-e, home 디렉토리에, 우리는 파이죠, 이름이. pi, 파이 유서. 안 되네요. 다시 이렇게 해보죠. cd하고 change 디렉토리, 여기서 대충 홈에 파이 이것도 안 돼요. 그럼 홈으로 가서 한번 봐볼까요? cd 홈 이것도 안 돼요. 아 요거는 일단 우리가 빈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죠. 하나만 cd 점점 그러면 맨 위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홈으로 가죠. cd 홈 홈으로 갔네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파이니까 cd 하고 파이로 된 것 같아요. 맞나 확인 오죠. present working directory pwd 하면은 홈 파이에 와 있다 하고 알려주죠. 됐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파일을 만들 때 터치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touch 하고서 이름을 my script라고 한번 해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이미 그 디렉터리 안에 있으면은 중복이 되니까 my script 점 shell 파일이죠. sh 그리고 리스트에서 한번 보죠. my script가 생겼나? my니까 m이니까 lmlop
여기 있네요. myscript.sh. 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카탈로그 cat myscript.sh. 아, 이미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네요. 할 수 없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쉐뱅 샵 하고 요 뱅이죠. 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요걸 기억한다 그럴까? 하도 자주 쓴다 그럴까? 그래서 샵뱅인데 그냥 샤방 뭐 이러더라고요. 샤방 넣고 빈 넣고 배시. 배시 인터프리터를 쓰겠다는 뜻이죠. 요 스크립트에서는. 그리고 이제 커맨드를 하나만 썼어요. 간단하게. 프린트해라 헬로우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거를 요거 이제 편집할 때는 나노 편집기 보통 쓰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건 차츰 해나가고 나노 편집기 쓰겠다. myscript.shell 파일을 그럼 편집하면 넘어가죠. 이거 그대로 뭐 바꾸고 싶지 않은데 어떠죠? 여기다 뭐 느낌표 하나 더 세 개 넣죠. 이 CLI에서는 꼭 화살표로, 자판에 있는 화살표로 움직여야 돼요. 커서를. 느낌표 두 개 더. 그러고 나서 빠져나가는 게, 이 컨트롤 X라고 여기 나오니까, 컨트롤 X 하고, 세이브 하겠냐, Yes가 Y죠. Yes는 여기 Y라고 나오죠. 그래서 예스 저장하겠냐 그 같은 네 같은 이름으로 요거는 그냥 엔터예요. 그러면 빠져나오죠. 엔터 끝이 엔터라는 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는 컨트롤 X 예스 엔터죠. 끝이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약간의 잔기술들, 또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자동차 핸들을 돌릴지 모르면 자동차 운전 못 하듯이. 그런 거니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 방금 전에 봤던 뭐 윈도우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런 게 있고 저렇게 변해왔으니까, 현재 저러고 있구나. 하면 되죠, 그거는. 근데, 배시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컴퓨터 작업을 한다든지, 또, 우리 휴대폰에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기타 모바일 환경.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에 장악한 영역 빼놓고 앞으로 나오는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우차고 저쩌고 전부 다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버리고 리눅스로 가는 게 정답이죠. 그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왜냐면 클릭 막 그 윈도우에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나같이 잘 못하는 사람도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유닉스는 비싸니까, 그리고 리눅스와 유닉스하고 똑같으니까 리눅스를 많이 썼으면 하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 리눅스는 하여튼 공짜라는 모든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또는 GNU 프로젝트 같은 거 공짜 프로젝트들 거기에 또 도사들이 많이 와서 많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오픈 소스라는 거 더 큰 장사꾼이에요. 사실은 돈 더 벌어요. 오픈 소스가 지금까지 이제 자꾸 이러는 이유가 요 라스베리어가 아두이노가 어떻게 좀 라스베리가 시키는 거 아두이노가 알아듣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이었죠. 지금 이제 쉘에 대해서 일단 봤고 왜냐면 쉘은 모든 거 이제 기반이니까 그 리눅스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있으면은 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요, 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D라는 것까지, 요거는 이제 윈도우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킬 때 같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 갖고도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봐야 되고, 사실, 그, 지금 또 그 외에도 조립자석 시뮬레이션 하는 거, 또 SD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또 파티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윈도우에서도 요 하드디스크 포맷하고 파티션 하는 건 쉽진 않잖아요. 그런 게 좀 있고, 아날로그 회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주파 회로를 많이 쓰는데, 뭐 직류 교류 뭐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아날로그 회로에서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는 얘기를 하고 지나가죠.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회로상에서 흐르는 전류나 전압이나 이딴 것들이 전부 유지가 되는,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존의 법칙, 컨설베이션. 밑바닥은 언제나 물리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그게 이제 요 전자공학에서는 노드와, 까먹었네요. 하도 오래돼서. 노드와 브랜치에 대해서. 예. 그 보존의 법칙을, 브랜치에 대해서는 이제 갈라지는 게 갈라진 놈하고 처음에 들어간 놈하고 같다 하는 거고, 노드 상에서 한 바퀴 도는 거는 폐회로 그러죠. 폐회로에서는 그 양이 보존이 된다는 거. 그게 전부 다죠. 전자공학의 전부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쓰는 것들, 그거는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궁극적으로는 그 원리를 그대로 수학적으로 치환을 해서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에다가 디지털로 바꿔 넣는 것까지 하면 끝이 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Mm-hmm. 구독하고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